자문 27장입니다. 자문 27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자문 27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어, 다양한 주제가 몇 구자 안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주로 볼 말씀은 물론 17절, 19절인데 그래도 다른 말씀 함께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자문세에만 해도 보정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문 6장에 보면 네가 만약에 남의 보정을 썼다면 정말로 간절히 가서 보정을 물르라고 그렇게 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정 쓰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에 자문서에 나오는 보증에 관한 내용 다 살펴보았거든요. 물론 오늘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 어, 그리고 자문 22장 16절은 오늘 본문과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에, 자문 6장을 할때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자문서의 보증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보증이 뭔지를 이제 다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니까 잠시 그때 드린 말씀의 핵심만 좀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려면 담보물을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담보물을 잡히려고 하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담보물 잡힐 게 없지요. 그때, 그 옷을 담보물로 잡히는 겁니다. 그 예, 옷은 밤에 듣고 자는 이불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뭐를 <laughs> 담보로 잡혔다고요? 그 옷, 그 옷. 예, 그 겉옷. 예, 옷을 담보로 잡혔어요. 그런데, 저녁 때에 대해서 하루 돈을 벌어서 빌린 돈을 하루 만에 갚을 수 있으면 그 돈을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이 하루 만에 일당도 못 벌면 그돈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돈을 못 찾아오면 밤에 추워서 듣고 잘게 없어요. 그러면 추워서 하나님 추워요. 이러면 그 가난한 자의 호소가 하늘의 상단이 돼요. 그러면 그그 돈을 담보 잡은 자라 사람이 돈을 못 갚아도 그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밤에는 돌려주라 왜그 사람이? 듣고 자야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잘 때, 아돈 빌린 사람, 참 주인의 마음이 후하군요 하면, 하나께서 그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근데 만약에 네가 인색한 마음으로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추워서 달달 떨면서 하는 게옷사 하면, 하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율법에서 보호해주는 게 뭐냐면, 그 옷을 빌려주, 그러니까 담보 잡았을지라도, 그, 그 옷을 돌려받게 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보호를 받는 최소한의 그 보호받는 장치도 없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13절 말씀에요.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보증 쓸수 있잖아요. 그죠? 타인을 위하여. 그런데 이 타인은 무요또 외인 이렇게 되는데 그 낙은에 이렇게 되있습니다그 그러니까 외인들 위해서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으라고요. 몸을 몸을. 그러니까 그 돈만 볼모 잡는 게 아니라 몸을 볼모 잡아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그러니까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요 뭐이유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박집사 은행에 있으니까 돈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500만원 필요합니다 500만원 빌렸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뭘로 담보로 잡아야 돼요 우리 박집사가 저를 내 몸을 볼모로 잡아요 몸을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면 그니까,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옷을 밤에 돌려주라 그랬는데, 그 최소한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어리 적은 보정을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란 말이에요. 누구, 누구 보정을 썼기 때문에? 나그네 보정을 썼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나는 볼물로 잡히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보정을 썼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잡혀서 이제 못 갚으면 그 사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빌린 돈. <laughs> 안 가고 도망가 버리면 누가 종이 돼야 돼요? 내가 박집사에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보면 보정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보정을 쓴다면 내가 도망간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내가 종이 되어도 다 갖겠다는 그 희생의 마음이 있으면 보정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건 참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희생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보정을 쓸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자문서는 보증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정말 바보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참말로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한다면 보증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보증 써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죠? 내 몸조차 종으로 잡혀갈 각오가 되 있을 정도의 사람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보증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저에게 보증 좀 쓰겠습니까? 우리 재개발하는데 아바타나 사야 되겠어요 보증 좀 써주시겠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laughs> 모사님 자문서에서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 설교 몇번 했는데 왜 보증을 썼나 보증 오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단지 나근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외인 이렇게 돼 있는 것은요 나근의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 외인 나근의를 보증 쓰는면 몸을 볼모로 잡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을 위하여 누가 보증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쓴다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사망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될뿐 아니라 죄인을 보증 쓴다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각오뿐만 아니라 자격도 돼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왜요? 죄인이 무슨 죄를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우리 방금 찬송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사랑 너무 잘 잊기 쉬우니 오늘 또 들려주세요. 저 설교는 결론 나왔어요. 찬송 관에서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 그러니까 우리가 쓰나같따 먹고 인과율 체제 속에서 살던 우리는요 이 값없이 거저 주는 은혜를 너무 잊기 쉬워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종을 서신다는 것은 죄삭신 사망을 보증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보증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주제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70억의 인구가 다 달려들지라도 단한 명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내 죄를 보증 쓸사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 쓴다 남에게 함부로 보증 쓴다 그거는 정말... 물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 보정 설 수도 있고, 뭐,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값 없이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문제는 우리는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주제에 보증을설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재의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보증을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보증안 써줘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연대 보증인으로 데려가면 되죠. 근데 연대 보증인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담보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다. <laughs> 아니,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 두세 살은 가면, 너는 돈이 없더라도 재산 많은 사람을 이제 보증인으로 안 치면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보정 쓸수 있을까요? 지혜인인 우리를 위하여. 지혜의 삭선 사망인데요. 그런데 이런 지혜인을 위해서 보정 쓰신 분이 계세요. 그게 복음이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 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이루어 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씀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죠.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은 내가 예수 제쳐두고 예수 믿어서 나는 어롭게 되었고 거듭났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제쳐두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가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안 받으세요. 결국 그렇게 되면 누구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나의 영광이 되잖아요. 이걸 상급 차등으로 이야기하더라 말이죠. 이중강 3주 전에 우연히 봤는데요. 저는 TV 조선을 잘안 보는데, 그날 어떻게 돌리다 보니 TV 조선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절에서 어, 어떤 사기를 치는데 지옥과 천국을 단계를 열몇 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그 사람들 천국이라고 그죠 극락이라고 그러죠. 지옥에서 이제 구천을 떠도는 그 조상들을 어떻게 하면 극락에 보내냐. 그 극락을 뭐 10단계인가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한 단계 올라가도록 기도해 주는데 400만 원인가 그래요. 한 단계. 그럼 한 10단계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한 4천만 원. 지 어떤 사람 7억까지 바쳤대요. 7억. 어떤 사람 뭐 2억, 3억. 그러면 조상들이 좋은 극락에 올라가고 또 여름될 때 신수도 편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야 그런데 이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국에 지부가 생기고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에. 그런데 이, 그 절에 일대 교조가, 일대 교조가 남자인가 여성인가, 뭐 밑에 또 아들인가 딸이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일대 교조가 극락과 지역을 보고 왔대. 그래서 상시하게 그 극락의 단계를 나눠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돈을 얼마씩 내면 기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칠사람이와 운동 그러는데 정말 웃음이잖아요. 뭐가 비슷해요?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천국 지옥 간정하면서 천국의 차등, 지옥의 차등 얘기하면서 단계 올리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야, 종교에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사기, 이제 띈 사람들이 아무런 효움이 없으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직접 앞에 가서. 가짜다 조사하라고. 야, 사람이, 그런, 정말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인간들이, 나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천국 기업 간증하는 거 보고 천국 상금도 안 보고 뺏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절이 교회 하는 거 많이 많이 뺏겼거든요 자, 나저 절에서 그건 이해가 돼요. 절에서 네, 절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왜? 절에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 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보시를 해서 복을 사야 돼요. 그래야 죽은 듯서 정말 열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음 생에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천국 상급차등이 나오고, 상급차등논론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화된 것인 뿐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적그로 말면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넘겨 주셨다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부으시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하시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요.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사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보정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셨어요 이거 자문서 6경한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한번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시고 보정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보정금으로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성령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세요. 어떤 보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는 보정이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래는 임하였다는 말은 아, 죽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고 영원히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군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어요? 성령의 보증 보정. 성령의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이 보증금을 지부 보증금은 계약서나마찬가지죠 성령 계약서나 마찬가지죠. 이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진짜 희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증을 썼다면 내가 벌목으로 잡혀야 돼요. 그돈 갚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는 나간애도 아니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외인이고 정말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 재와 사망 안에 태어난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을 위해서 누가 보증서 써주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에서 보증을 써주셨단 말이에요. 담보문이 되셨어요.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자, 이것이 바로, 어, 보정을 서지 말라. 서는 것은 참으로 네 몸까지 다 바쳐야 돼. 라는 말씀에서 결국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셨고 그 보정금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리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가 다 이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뭐예요?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담물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한 빚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화요일 날 아침에 극동방송 채플 예배인도로 갔어요. 한세 번째 갔는데요. 이번에 가니까 그 극동방송에 보면 전파선교사라고 있어요. 1분당 만 원이거든요. 전파선교, 방송선교비가. 1분당 만 원인데, 그 후원자들이 기도 요청하는데, 그 기도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 지금 그빚 때문에 뭐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전바성교사가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빚, 빚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이거 아마 실감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고, 그쵸? 그 빚을 내가 보존을 해서 다 갚아주면 어떨까요? 그 사람 기분이. 정말 그때 어, 아마 천국을 맛볼 거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지혜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도말했다는 데 대해서는 왜 별로 안 기쁘죠? <laughs>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계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너무 깊어요. 내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빚을 졌든지 안 졌든지 상관없이 예수그리스의 이 복음이 진짜 깊은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이거 보증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얘기 했잖아요. 주머니에 넣었다 보정서 하나 내가지고 막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그이런 아침 각조 보면 부지런히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건두 가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아침에 그 때의 문제고요. 또 부지런히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뭐같이 여기게 된다고요? 저주같이 얘기되네요. 새벽부터 가서 문도 드려가지고 알렐루야 축복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복으로 들린 게 아니라 마치 저주같이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하죠. 때에 맞는 말이 저도 부모사 때 단임 목사가 가라고 해서 이제 훈련 받은 게 예수천당 불신 지역이거든요. 그거 뭐 버스 안이나 지하철이나 동네나 어디나 가서 예수천당 불신 지역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정말로 때에 맞는 때에 맞지 않는 그게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때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복음 전하라고요.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상황또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때에 맞는 축복도 때에 맞는 축복을 해라 이 말인데요. 이거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큰 소리로 인사받거든, 요걸 얻어먹었거니 생각하여라. <laughs> 참 리얼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새벽부터 와서 큰 소리로 축복하고 막 칭송하면, 요걸 얻어먹었거니 생각하여라. 참 멋진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또는 부지런히 같은 번역을 할수 있는데, 이른 아침을 해도 부지런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크게 칭찬을 하고, 또, 부산이 그 사람을 칭송한다는 것은, 이거 뭐예요? 아부야, 아부. 그렇게 해서 뭔가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그렇게 크게 대놓고 칭찬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욕을 얻어먹거니 생각해라. 새벽에 큰 소리로 인사받거든, 욕을 얻어먹거니 생각해라. 어떤 사람이 되게 아는 채 와서, 아이고, 뭐, 목사님 또는 뭐, 집사님 또 회장님 하면서 되게 크게 막 칭찬하고 칭송을 막 하면 어떡해요? 욕을 얻어먹었군니라고 생각하라고요. 21절 한번 보시죠. 다음 제 같이 보겠습니다는 21절요. 자문은 20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품으로 금을, 칭찬으로 뭐요? 사람을 단련하느냐 사람은 칭찬해 보면 알아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욕을 얻어먹었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또 오늘 내욕하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니라. 삼자문에도 많이 나와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느니 저 운막에 혼자 사는이 났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이 났다. 옥상의 한한쪽에 구석에 가서 사는이 났다. 이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게힘든 모양이죠. 남자들 가운데 혹 다투는 여자와 사십니까? 다투는 여자는 이때 예하면 안 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이 앞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장마철에, 지금 장마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비가 새는 집이 있죠. 비가 지, 새면 진짜 물이 똥똥 떨어지는데 양풍이 갖다 놓고 다락이 갖다 놓고 받쳐 놓으면요. 물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탱통 소리 나는 소리. 어떤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오늘 FM에서 잠시 들었는데요.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함석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래요. 여러분, 함석 지붕 아세요? 양철로 옛날에 지붕 한 것이 있어요. 양철. 뭐 함석으로 된그 양철. 그 빗방울 소리가 나오면 상당히 커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함석 지붕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빗방울 소리가 들면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런데 안에가 잔소리 하는 게 뭐같이 들린다고요? 장마철에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거 이런 사람이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바람대기해 볼때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못하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같다. 이런 기름도 이렇게 두 손으로 웅키면 조금은 기름을 떠갈 수 있어요. 그럼 장기름 오른손으로 확 웅키면 잡혀요. 장기름 조금 가져가는데 얘면서 예, 오른손으로 움켜서 가져요. 장기름 웅키면 잡혀요. 안 잡히지요. 아내가 이와 같대. 안 잡혀. 잡아물이 잡을려고도 안 잡혀. 바람을 제어하는 것처럼. 그럼 이런 말씀 읽으면 총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죠? 이거요 공동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참또 재미있는데요 아내가 바가지를 끓는 것은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를 뭐하는 아내로요? 바가지 끓는 은혜 바가지 끓는 것도 아세요? 옛날에 박을 타서 그 박을 속을 끌고 그러고 그걸 바가지로 사용하거든요 그 박으로 만든 바가지에는 오틀도틀해요, 안에. 그래서 거기에 숟가락으로 덜 끓으면 덜덜덜 해요. 그게 바가지 끓는 소리예요 바가지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담았으면 그거 깨끗이 끓고 먹여서 끓으면 덜드르 해요. 이게 이제 아내가 바가지 끓는다 그래요. 얼마나 그 소리가 거슬리겠어요, 바가지 끓는 소리가. 아내가 이제 잔소리 하는 게 바가지 끓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끓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격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격이다. 이 잡힌다는 말이에요.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안 잡히죠. 그러면 장가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정말 여자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장색이 서 그랬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는 께서 벌을 줄때 이렇게 했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이, 여자는 남자를 손하게 지려고 한다. 그런데 남자는 손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오히려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가 사는 이유는요,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또왜 해놨을까요? 그런데 이 여기, 여기서 여자가요, 성경에서 여자를 꼭 여자라고만 볼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신약까지 다 연결해 보면 성교에서 여자는 우리의 우리 교회로 보도 되죠.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바쳤어요 목숨을 바쳤잖아요. 이게 그리스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런 신부를 위해서 목숨 바치를 각오를 하신다면 장가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각오 안 됐다면 좀 보류 보류해 보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 봅시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제가 자문서를 보면서도 성경 전체와 연결하여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자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 주석가들은 엉터리도 아닌 해석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비판을 받아도 저는 성경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호시아스 2장입니다. 호시아스 2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휼의 역임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요. 아니,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일장이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를 와 떠나 크게 엄란함이니라 하시니 엄란한 여자를 만나서 고메가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그래요. 로루하마라고. 이 로루하마라는 말은 내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호시아 선지자가 왜음난한 여인을 낳아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로암미를 하라. 로암미는 내백성 아니다. 둘째는내백성 내 아니다. 로암미 미는 내백성이라는 뜻에 로를 붙여 부정업도 로를 붙여 내백성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로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긍률을 이긴다는 말인데 로를 붙여서 긍률을 이기지 않겠다. 그왜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난하기 때문에 호시아 선지를 통해 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참 힘들죠. 호시아 선지자가 엄난한 여자 만나서 이 여자가 바람났어 가면 가서 또돈 주고 사 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오늘 방금 읽어말씀이에요. 이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 이금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한 지시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한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해도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밖에 없어요. 열 번이나 거역하고 열 번이라는 것은 늘 항상 거역했다는 말이에요. 늘 거역했습니다. 그게 광야 4 0년요 그 그래서 그 나온 세대들 중에 어른들이 다 죽죠 두 명만 들어가요 20세 이하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약 400년을 살아요 사사시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 속에는 오랜 대로 살았죠 사사시대 끝나고 왕들의 시대 사사시대 한 400년 왕들의 시대 한 400년 돼요 그 기간 동안 왕들의 시대도 백성들이 제대로 삽니까? 제대로 된 왕이 일어날 때 잠시 반짝하다가 또다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들의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돼요. 이혼 정서를 줘서, 왜? 음란하면 바람을 피면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안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바람을 피는데도 음행의 연구 없이는 이혼할 하지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음행한 여인을, 음행한 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선제를 통해 고멜과 결혼해서 그를 끝까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은총과 극률의 위험으로 너와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제야 네가 나를 이혼인 줄 알리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7장, 16절. 다투는 여자, 바가지 끌는 여자가 남자나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요. 광야 사심도가 늘 바가지 끌었어요. 끌, 끌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모시한테. 모시한테 항상 그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 없다고 바가지 끌고, 양식 없다고 바가지 끌고, 마늘 없다고 바가지 끓고 마늘 없다고 바가지 끓는 사람 남자들입니다 전구지 없다고 바가지 끓고 파 없다고 바가지 끓고 정력 약해지다고 바가지 끓고 이런 다투는 여인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제사장이 감당됩니까? 제사장도 타락해 버려요. 왕이 감당합니까? 왕도 타락해요. 선지자가 감당됩니까? 선지자도 내물 받아 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여인을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이런 여인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값주고 사서 내가 은총과 극유리금으로 너에게 영원히 장가 들겠다. 그때야 네가 나를 요한 줄 알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런 말이요. 호시아 선지자에게 말해서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게 하고 끝까지 값주고 사서 사랑하는 그 호시아 선지를 보낸 자가 내다. 내가 그인 줄. 예수님,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자문서 이 말씀과 호시아서를 연결해서 이거 누구로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 글도 맞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바람피는 여자들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바람 피는, 언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늘을 사랑하고 내 유체를 내 몸에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재물보다 사랑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사마리 우물가의 여인이요 우리가 고멜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알아요 이런 우리에게 자기가 보정이 되세요 담보물이 되세요 그리고 영원한 남편이 되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결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으셨시면 그제서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17,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시구을 남에 이어서 보고요.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화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간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점청법이죠. 농사꾼이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면 결국 그 과실을 자기가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혼을 얻는다. 그러까 자기 주인에게 잘 시중을 드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영혼을 얻게 되겠죠. 이것도 그냥 세상적인 이론으로 봐도 되죠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 잘하면 그게 나중에 그 수확을 자기가 거두고 갈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주인에게 시중을 잘 들면 주인으로부터 영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인, 천지를 장 예수님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시중을 드는 사람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뭘 받아요? 그 영광을 받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살리심을 갖고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는 자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가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을 지금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시중되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인에게 잘해서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야 되는 거 마땅하지요. 제가 저녁에 오는데 어, 집사람 라디오를 터니까 어떤 창원의 유명한 큰 교회 설교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서 성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증거하십시오. 끝 이렇게 나오던데요. 오늘 성경을 읽어가지고 세상에 복받고 성공한 것으로 증거해라. 근데 성경은요,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봤더니 야, 성공하는 비결을 배워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복을 받은 이것을 간증을 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잘 찾아보시죠. 그런 말씀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는 영혼받는가? 우리가 방금 고린도서 1장 20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런 말만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여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원인덕에 나팔 본다고. <laughs> 내가 주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 성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만 하는 게 영광이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 끼는, 거, 그리 끼는 겁니다. 그리 끼는 거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니까. 아까 제가 그동방서 책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 전했어요. 요몽 19장 30절. 그리스께서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을 넘겨주신 이야기.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 뭘다 이루었습니까? 질문했죠. 그 지사장도 있고, 직원들 앞에서. 지사장이 그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바로 질문했죠. 그 짓상이 새로 와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에요. 이뭘다 이렇습니까? 뭘다 이렇습니까? 저주받아 죽은 죽음 로마를 반역 이방인들로 로마 반역하다 죽은 예수가 뭘다 이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본 표정이에요. <laughs> 그러한 질문을 안 해본 표정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3장에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느라고 그런데 요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런데 바로 14절 15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들리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와서 물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불뱀이라 그래요 죽어 가는 중에 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다서 달아라. 내가 노뼛에 뱀에 물려 죽어 가는데 노뱀을 쳐다. 뱀. 뱀에 물려 죽어 가는데 뱀 바라요. 그럼 볼 마음이 있겠어요? 뱀 말만 들어도 기겁하고 도망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 뱀에 물려 죽어서 가면 뱀을 쳐다 보라 그래요? 아무도 못 쳐다. 근데 어이 쳐다 보면서 있어요. 쳐다본 적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잖아요. 내가 들리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신명기에 의하여면. 깔레의 3장 13절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음으로 너희의 저주를 내가 대신 치므로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이게 뭐로 이루어내는 일이에요? 십자가로. 그요업 3장의 내용이에요. 그거 모르고 3장 16절만 전하면 이건 알미니안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사라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8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제 가운데 줄리라 호시아 선제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호시아를 보내서 말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다.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 그 피가 사가리, 아벨을 불러 사가의 피까지 오는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겠다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들리면. 십자에서 다이루심으로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만이 아하, 십자에 죽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거 알고 믿는 게 뭐예요? 원한 생명이죠. 세 번째로 12장. 요번 뭐 12장에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모아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의 몸으로 이끌려 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 성령 이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또 복음을 전하고. 어제 월요일 날, 월요일 전에 미랑에서 모임을 하면서 오늘 몇분 오셨는데, 그 찬송했어요. 나는 갈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게요, 배위량 부인이 작사한 거거든요. 배위량은 베어드예요. AA 베어드인데요. 이 베어드를 한국말로 바꾸는가 배위량 이렇게 베어더 비슷하게 배위량 선교사예요.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고요. 나중에는 그 경부산 경남은 북미 쪽에서는 이제 지역을 나눠서 선교했거든요. 이제 호주 선교팀에게 사 물러져요. 12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배위량 선교사가 부인도 안따라가겠어요저미랑에 120년 전에 미랑이 어땠을까요? 120년 전에 미랑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한 분의 작사가 있어요. 그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복음이 사도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2 0 0 0년이 지나서 이 미랑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다 이루기에 그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증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이 유대와 예루살렘그 일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일이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네요. 이 여러분 이게 십배에서 다이로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몸 십이장에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 어떻게 해요? 이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끌려가면 어디로 끌려갈까요? 십자가로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시간과 공간에서 2000년 전이지만 우리가 성리 임하면 우리가 잡혀서 쭉 끌려다라는데 어디로요? 그리스 안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몸이 돼야 그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 그 안에 사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그래서 요한 몸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 안에 우리의 거처를 정한다 그랬거든요. 실제에 들려서 자기를 나누듯이 우리를 짊어셔서 우리를 모아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이 일을 주께서 이루어내시는 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아까 그 다투는 여자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렇게 저는 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라고 그 빛나게 가 날카롭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어, 새가 새를 부딪히면 이렇게 갈면 날카롭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이걸 이제 다른 번역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음, 17절을, 17절을 히브리어로 그냥 지역을 하면, 새는 새와 함께, 사람은 제 이웃의 얼굴과 함께. 히브리어 말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는 새와 함께, 사람은 제 이웃의 얼굴과 함께. 히브리어 단어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걸, 이걸 시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문이 짧은 경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할 때? 새는 새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은 제 이웃의 얼굴과 함께.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좀 붙이는 거예요. 의역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부치는 새부치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 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 자문서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좀 이해가 되지요. 새는 새와 함께 사람은 제 요새 얼굴과 함께. 그뭐 그게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개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고 이제 세 번역은 세 부치는 세 부치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리해진다 세부치를, 세부치로 벼려서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는 친구와 부대 껴야 그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공무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는 새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laughs> 좋죠? 새는 새로 이렇게 갈아야 날이 서듯이 사람은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라고 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온곳에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왜 두세 사람으로 모여야 돼요? 한 두세 사람 모이면 한국교회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타당이 나눠지고 막 시기 질투 일어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니까 두세 사람이라 모이면.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건도 닦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태권도 도전과 같단 말이에요, 교회당은. 와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냥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 정말 산에 가든지 뭐 도딱든지 무인도 가든지 하면 되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철을 날카로운 것 같이 사람이 그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19절 보십시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럼 물에 얼굴을 비춰보면 자기 얼굴을 알고 알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거울이 없었을 때는 맑은 물을 떠떠 놓죠. 맑은 물을 딱뚫고 이렇게 딱 그림자를 비추면 자기 얼굴이 물에 비쳐지죠. 맑고 고요한 물에 그러니까 물에 얼굴을 비추면 자기 얼굴이 비쳐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비춰 볼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요? 서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사람, 당 상대방에 상 비춰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어떻게요? 내 아이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우리가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비춰지죠. 옛날에 청동거울이죠. 청동거울에 얼굴을 비춰서 내 얼굴이 비친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뭘로 비춰야 돼요? 사람끼리 비춰진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끼리.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뭐겠어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비춰줘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또 해석이 또 달라져요. 어, 1 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해가지고 사실은 서로 되어 있지만 서로 이렇게 되어 힘을 비치는 애는 원래 없는 말이고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비추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사실은 두 개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수련을 하거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마음 수련을 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방법. 그래서 평안해 하십시오. 평안해 하십시오. 이제 걱정 은 없습니다. 이 자기 체면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좋아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뭐요?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비되야 다듬어지기도 하고, 예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겠죠. 그런 것처럼 같이 비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 세번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사람의, 우리 얼굴이 물에 딱비쳐지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공동문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자, 내 얼굴은 누구의 얼굴에 비쳐요?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비쳐집니다 거짓말을 해도 바른말 해도 어느 정도 삐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삐쳐집니다 어, 제가 탈모든지 옛날에 이런 글을 본 내용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꿀뚝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거울이 잘 없는 시대니까 두 사람이 꿀뚝에 들어 나갔다 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검증이 묻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검증이 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얼굴을 닦겠습니까? 예, <laughs> 네, 얼굴에 검증이 묻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닦아요. 왜요? 내가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아, 나도 같이 꿀뚝이 갔다 와서 묻었기에 제가 닦는데, 내가 상대방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깨끗하니까, 안 묻은 줄 알고 자기는 안 닦는 거예요. 참 탈묻어는 이런 지혜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사람과 사람과 서로 부딪히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비치고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놈은? 들어온끼리 서로 잘 지내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끼리 잘 지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나와요. 들어온 자는 들어온 대로, 깨끗한 자는 깨끗한 대로 그대로 간다고. 이게 정말의 특징입니다. 들어온 자는 들어온 대로 그냥 가요. 왜요? 비치는 게들어놈은 들어온끼리 비치거든요. 깨끗한 자는요. 깨끗한 자들이 자는 비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성경 찾지 마시고 그냥 잘 아는 사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월 38장 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에 보고할 때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가? 그 말을 들어요. 다윗이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연락되었다. 연결에 딱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가, 한 마음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요나단이 순서상으로 먼저 하나의 님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병기 잡은 자하고 전쟁을, 적군을 물리치러 가는데, 그 많은 사람을 딱 홀로, 병기 던 자는 보조니까, 요나단 홀로 사우러 가요. 그사우러갈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요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고 나갔을 때 적들이 물러가거든요. 요 신앙이 요나다는게 있어요. 그런데 골리아이 나와서 40일 동안 밤낮 희롱을 하는데 아무도 나갈 사, 사울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 체제하에서.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죠. 내가 사우겠습니다. 사울이 갑옷 입혀주면다안 된다. 들고 벗겨놓고 물맷돌러 나가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골렛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의 신앙하고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나가 돼요. 정말 목숨처럼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마음이 삐쳤어요 요나단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요? 서로 삐쳤어요 비치는 거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 여자가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그리스안의 사랑 그리스영이 함께 하면서 하는 그 사랑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은요 나중에 다윗한테 다윗 죽으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수 있는데 다윗한테 우리 아버지는 니를 대적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마땅하다 니가 왕이 될 것이니까 우리 자식을 좀 보살펴다오 그래서 무비보세 나중에 다윗이 왕의 식탁에 올리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서로 마음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영임하여 서로 마음이 비치니까 이건 정말 사랑하라 안 그래도 서로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요. 다윗이 요나단이요. 요나단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울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때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가로막다가 이 폐역 무덕한 놈아 네가 다윗을 뭐할래? 요나단 사울이 다윗 요나단을 죽이려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요나단과 다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뭐, 뭐가 비쳐버렸어요? 마음이 비쳐졌어요 말로 그들의 신앙에태도록또 하나 반대되는 개념 사모일하 13장 3절입니다 암몬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이의형시아의아들이요 심이 간교한 자나 여러분 다이의 아들 암론이에요 왕자죠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다이의형시아의 아들 요나답이에요 그러나 사촌이잖아요. 사촌이면서도 친구예요. 친구이면서도 사촌인데 요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마음이 심히 강교한 자다. 요거 창시기 3장에 뱀이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가장 강교한 뱀이 친구가 되어버린 거죠. 누가? 암논이. No 요나답이 그러면 이 암놈도 평소에 암논입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논이. 암논이. 요나답하고 뭐예요? 마음이 서로 통한거죠심히 강교한 남하고 사귀는 친구는 그놈도 심히 강교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귄 친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놈이 자기 배다른 동생, 배다른 동생 다마를 연애해요. 상사병이 나세요. 강교한 이 요나답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켜져요. 그래서 강간하고 강간하기 전에는 그렇게. 상사병이 닮을 만큼 연애를 했는데, 간간하고 나니까 옛날에 사랑하던 그 감정보다 더 미워서 내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요, 요 암론이라는 놈은 누구하고 마음이 비춰진 거예요? 가장 심히 강교한 연하답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아요. 누구하고 사귀는지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알아요. 그래서 삶과 친구를 줬으면 사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막 경찰서 신호가 왔 전화가 왔어요. 가면 우리 아들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몰란 거죠 아니에요. 내, 내 아들 안에 뭐요? 심히 강교함이 들어 있어서 그 아이가 어울리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있는 자를 통해 드러나죠. 전혀. 근데 이 인간은요, 전혀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익이 있으면 <laughs> 마음이 맞지 않아도 맞, 맞는 척하고 예의하고 따라 온다고요. 예? 뒤로 돌아가서는, 뒤로 돌아서서는 엉뚱한 얘기해요. 야, 그 인간 그거 욕하면서도 앞에서는요, 알랑방기를 낀다고요. 부지런히 칭찬을 떤다고요.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이 세상살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로 비추어 볼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로 깨끗한 친구가 있어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맑은 물에 잘 살아요. 청정수,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있어요. 예? 맑은 물에 왜 물고기가 없어요? 일급수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락을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서면, 와, 부담돼요. 너무 깨끗했어. 맑은 거울 같아요. 청동 거울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맑은 거울 같아서 그 친구 앞 있으면 내가 막 부끄럽고, 아, 그 앞에 가면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고, 이런 그런 깨끗한 거울을, 거울 같은 친구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그런 친구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더러우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나니까 편하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십시오. 그 목사가 하면 피하더라고. <laughs> 이러면서 나는 깨끗한 거울처럼 이렇게. <laughs> 정말 그렇죠? 유유 이걸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유유상종입니다 더운 러 사람은 더운 길이 어울려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길이 어울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주변에 정말 말씀에 어하여 떠는 사람. 말씀 앞에 두렵고 뜨는 깨끗한 사람을 친구로 좀 붙여주십시오. 내가 부담스럽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사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한 사람은요, 물론 말씀에 깨끗 노출돼서 깨끗한 그게 좋은데, 정말 우리 안에 비춰보는 그울이 필요해요. 근데요, 진짜 그울은 있어요. 성경입니다. 요나단의, 다 요나단 다이야기 암론이나 그, 요나답의 이야기 또는 다윗과 요나답 이런 비슷한 것때문요나다요나다 비슷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 같은 영이 임하여 깨끗하게 비춰지는 사람이 있고 둘다 더러워서 아주 강교하게 상귀 놈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거울이 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말세를 당한 우리가 구약의 그 엄청난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들의 시대에 그들이 음행하고 타라고 하는 배역한 것이 오늘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울이 된다. 그곤도전서십에 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의 그 엄청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야, 금성아지 성기는 이놈들이 내구나. 이 가늠하는 이놈이 내구나.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추는 그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으로 달이신 그을을 운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임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내 마음을 비추는 뭐가 돼요? 그을이 돼요. 그래서 유다스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부을 받음으로 그을이 되었느니라. 소동과 고모라 성이 그울이라는 거죠. 오늘 이시대 우리를 향하여 그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성경이라는 그에딱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계시는 여러 조에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 은약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 봅시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스 일장 이십절이십 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또는 넘치는 악이 무엇인지 어디를 봐야 알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정말 믿음에 깨어 있는 깨끗한 친구를 만난다면 우리 안에 드러운 것이 보일 거예요. 우리 속에 넘치는 악들이 보일 거예요. 막 찔릴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드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성경이 성경을 통해 이걸알수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죠. 이게 새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게 우리 마음에 그걸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늘 잊어버리고 튕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할 말씀을 어떻게 심어진 말씀을 예,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럼, 야고보서는 흔히 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사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니라 여자분들 하루에 거울 몇 번씩 보십니까? 거울 몇 번씩 봐요? 네, 하여튼 자주 보죠. 요새 애들은요, 폰 아니면 거울 보고 다니더라고요. 길에 다니면서. 하여튼 애들이 막, 이, 뭐, 이, 이 여학생들 있잖아요. 거울을 그냥 달고 다녀요, 거울을. 아니면 폰 보든지, 그러니까 폰에 거울 장치가 있대요. 폰에 거울 장 그거 딱 해가 거울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폰도 보고 거울도 보고. 왜 봅니까? 근데 보고 나서 사실은 우리 남자들도 거울 보잖아요. 보고 나서 돌아서면 얼굴 기억해요. 자기 얼굴 기억 못 해요. 자기 얼 기억 안 해요. 보고 나서 얼굴 또면야 일하러 가는데 자기 얼굴 보고 만약에 자기 얼굴이 이쁘다고 거기 빠져지면 나르시즘이에요 <laughs> 그 얼굴 보고 잊어버려야 일을 할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웃는다고 자기 얼굴 보고 이쁘다고 맨날 그거 보고 들었다 앉았으면 그건 병이죠. <laughs>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우물에 빠져 죽잖아요. 나르시즘이. 그러니까 얼굴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율법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거를 보고 얼굴 잊어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보고 듣고 외우고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보고 듣고 다 지켰어요. 613가지를 다 외우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고 듣고 지켰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배치했어요 예수 집에 못 보시고 율법을 보고 듣고 지켰다면 자기 죄를 보고 자기 드러을 보고 대속해 주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을 보고 지켰는데 행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행하지 않은 결과가 예수를 죽여 버렸죠.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새 언약이. 그래서 2 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그래 율법도 새 언약의 눈으로 보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을 본단 말이야? 거울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을 보면 자유롭게 돼요? 짐을 지게 돼요? 짐을 지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아 율법을 들여다보면 이걸 하라 저걸 하지 말라 하니까 짐을 지는데 어떻게 율법을 들여다보는데 자유롭게 되죠?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시각으로 율법을 보면 정말 자유를 얻어요. 주여, 나 음행하지 말라. 나 날마다 음행하는 자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멜 같은 날을, 사마라의 영 같은 날을 대신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군요 하고 그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참으로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고 사람을 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알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율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 볼수록 법에 옥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사랑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어떤 율법의 조문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에게로.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옛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끌어냈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안 빠져나왔어요. 마음이 계속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그래서 새언약은 내가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원래 보정으로 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죄들은 전부 나의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시연약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사장입니다. 히브리서 사장. 야고서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 그울을, 말씀이 그울이라고 그랬죠? 사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니 지어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눈앞에 만물이 뻘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뻘거벗은 뜻이 드러나요. 정말 그으 맑은 거리에요. 점점 더 티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덜추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이 마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기 제가 다 보이잖아요. <laughs> 나는 벌거벗었구나. 나는 벌거벗었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빨가벗겨졌음을 안다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 성령이 만가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악한지 빨가벗겨진다면,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14절. 그름으로그러으로 달려가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마음에 그럼 뭡니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마음에 우리 눈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문자로 보게 되죠.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일이 됩니다. 죽이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3장 6절에 보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수군이 가서 성경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대로 살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여요. 그런데 모세의 수군이 벗겨져서 이건 성령 임해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님 다 이래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세의 수군이 벗겨져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죄와 악이 다 누구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보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여인은 그거를 자주 보지요. 여인은 그거를 자주 보요 교회된 여인들은요. 정말 그거를 자주 봐야 돼요. 그걸도 안 봅니까? 그걸도 안 보는 여자예요. 그걸 봅시다. 여자들이요교회들이요 그거를 보세요. 그거를 보면 맑은 눈으로, 모시 순이 보에서그거 보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고 추한. 자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시니,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까 보정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보증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보증돼야 되잖아요. 내가 빚이 잔뜩 있는데 어떻게 남의 빚을 보증설 수 있어요? 은행 가서 빚이 잔뜩 있고 신용 불량인데 내저 사람 보증 서니다하면 은행이 뭐라고 그래요? 가시오. 시간 없어. 이럴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요. 남의 보증이 되는데 우리는 죄인에서 남의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모인 겁니다. 그래, 더욱 그리스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 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수건을 찢어 주시고 십자가로 찢어 주시고 새 언약의 눈으로 성경을 보므로 우리가 어떠한 지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대제사장에게 날마다 돕는 그 은혜와 긍휼을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